응? 그거 아니, 다 아파. 다 아픈데 참는 거야. 안 아파요? 거봐, 아프지 않아. 오, 딱 끝날 때 맞춰서 왔어. 내가,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이 배를 딱 올려서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래서 상현이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나타났어. 상현 씨 어디 갔지? 이랬는데 나타났어요. 집에서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또 오셔가지고 기쁜데, 여러분, 여름휴가 안 가세요? 본태는 여름휴가 안 가시나?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휴가 안 가세요? 근데 누가 나한테 오늘 문자를 보는데, 휴가 간거 고생해가지고, 지금 다 몰리는 시즌이라서, 뭐 다른 때 가는 사람 있나? 그죠? 지금 안 가더라도. 아무튼, 아직 조금만 더, 5분만 더. 근데 집에서 할때 50분씩 한다는데 여기서 1시간 하시네요? 같이 해서 아픈 거쭉 내려갔어요, 좀? 아니요, 그냥 계속 아파요. 좀 5분만 더 있다가. 인수 씨는 내가 풀나갈 때까지만 기다려보세요. 거의 한계인데. 한계를 넘겨야지 이게 시원해지거든요. 지난주에 기록은 넘겼는데. 좀만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앉아서 있으면서 무슨 얘기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누구랑 이렇게 절에 지나가다가, 아, 엊그저께인가 형공스님하고 동영상에 갔어요. 밥 먹으러. 아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팥빙수 계절이잖아요. 팥빙수 먹으러 왔는데, 몰랐는데 봉영사 팥빙수 엄청 맛있더라고요. 먹어본 사람, 봉영사에서. 수원 네네. 아, 거기 진짜 맛있잖아요. 네, 팥 되게 국산 팥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갔는데, 되게 그, 갔는데 느꼈는데,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았는데, 팥빙수 집 말고, 밖에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불교를 종교적으로 접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했지만 명상 배우러 갔다가 이렇게 얼떨결에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깎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기도라고 할때 일단 그 의미를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영어로 기도 그러면 prayer 그러면 뭐 빈다 이렇게 뭘 원하는 거 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선수행을 접해서 불교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란 도대체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그냥 기도 그러면 뭐 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같이 이렇게 염송하는 걸 그냥 당연히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꼭 원하는 게 없어도 기도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참 우리나라는 기도의 국가구나 이걸 되게 느낀 게 봉영사에 그때 갔는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도랑 창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도 뭐 오후에 또 다른 걸 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님도 그런 일 한번 우리 의사 선생님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제자를 막 닥달 쳐가면서 예불 좀 잘해보라고 하는데 끝까지 잘 못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다 엄청 화음도 잘 맞고 막 되게 다 같이 엄청 잘하더래요 연불을.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방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있잖아 옛날에 노래방 지금도 많이 가나? 옛날에 진짜 많이 갈때 있었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막 엄청 다전 국민이 노래방 가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염성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저희 선생님 예전에 법문 은사 선생님 얘기하기로는 미국에 처음 가셔서 선화상인께서 선화상인이 중국 스님인데 위암정 조사 스님이거든요. 여러분 얘기 들었나요? 하여튼 그 스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명상부터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백인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백인이나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뭔가 모여갖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염불을 하거나 예불을 하는 그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받아들이기가. 근데 명상은 되게 뭔가 더 요즘 사람들한테는 뭔가 와닿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제가 관찰해봤는데 제 보산사 청주 보산사에 있다 지금 분당 보라사논에 있거든요 분당에. 근데 명상을 시키다가 너무 아프니까 다 예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너 건강. 저 친구도 30대인데 명상으로 어떻게 뭐 그릴 거냐,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요즘 예불이 좋아요? 안 아파서? 예불도 아픈데, 그래도 이거보단 안 아프니까. 고통도 덜하고, 이게 고통도 덜하고, 이게 되게 키워드인데,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고통도 덜하고. 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여기 여러분, 여기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13명이 있는데, 여기 봉사 청년회 손 들어봐요. 소속. 지금 대부분이 청년회잖아요. 몇명 빼고. 아직 아니에요? 근데 청년회 법회는 청년 아니어도 갈 수가 있는데, 오후 4시부터 하는데, 보호당에서 하는데, 지도법사 스님, 석두 스님이 천수경을 하거든요. 저기, 뭐냐, 법문 시작하기 전에 하시거든요. 그거 참석하면 여러분 엄청 좋아요. 알았죠? 그 이유도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 절 수행도 해보고, 또뭐 했다 했죠?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 사경도 되게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훈련받기를 모든 거를 선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되게 그런 게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서 해보니까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기도해보니까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가. 절해보니까 친구가 좋다더라. 그럼 또 가. 굉장히 단순한 민족인데, 맞죠? 친구가 가서 절해봤더니 얼굴이 좋아졌더라. 나도 가봐야.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뭐지? 좀 프랙티컬을 하지 좀 스케프티컬한 게 있어가지고 좋아졌더라도 막 물어봐요. 왜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졌는데? 뭐 나한테도 좋아질까?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가지. 그냥 친구 얼굴 좋아졌는데 왜 그래? 저 아닌 거 아니야? 딴거 아니야? 뭐 먹었어? 너 혹시 다이어트한 거 아니야? 뭐 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되게 꼬치꼬치 막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기도를 가서 좋아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불교에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로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데, 뭔지 아는 사람? 불교? 참선, 염불, 반경, 밀교, 반경이 경전 읽는 뭐야? 그런 거 말고 더 크게 다섯 개로 나누면. 대승부 5대 스님 그걸 알고 그럼 다시 불러볼게요. 있어요. 교종. 교종 교종 강경이라고 안 하는 게 교종. 근데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푸지 마. 교종, 잠깐만. 말 교종, 선종, 좀 끊지 말고. 교종, 선종, 선종, 정토. 정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씨, 저런. 아수라야, 아저씨. 밀종, 정토종. 잠깐만. 율종. 율종,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이거 알아요? 알아요? 잘 몰라요. 불교 아니죠? 그죠? 네네. 알아요? 한번 봤었던 기억이. 그쵸? 근데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름만 알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종은 불경 공부하는 거. 한 시간 남았어. 이렇게 다들 싸워. 좀 하고 있어. 좀말좀 합시다. 합포하고 난리야. 저기는 한번 풀지 말고. 교종. 그 다음에 선종이 참선하는 거. 율종이 계율. 근데 계율을 사람들이 교, 뭐, 율, 계약? 율학? 이렇게 해서 무슨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활 속에 계율을 계상이라고 해서, 계율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뭐뭐 뭐 하지 말아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써 있는데, 그런 거는 계상, 그러니까 껍데기고, 그거 하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는 그 계체라는 게 있어요. 몸 안에 액기스. 근데 하여튼 그거 있고, 밀종, 그러면 이제 뭐 진언하는 거. 그다음에 정토종. 정토종 염불에서 정토 극락정토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이게 문제는, 수행을 해서 진전을 해서 선장의 힘이 좀 생기고, 다른 것들의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올라간 선생님이 어떤 바른, 시각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럼 좋은데, 보통 우리가 불교를 접할 때, 아까 어떻게? 신고 잘했더니 좋다더라, 따라가잖아요. 그쵸? 아니, 좋아 보인다. 뭐지? 그리고 좀 약간 우리나라 스님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문을 통해서만 좀 접하고 뭐 유튜브 보고서 접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아서 미국에서 스님, 저희 은사 스님 만나가지고 정말 가족처럼 가까이 붙어서 많이 지내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그런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항상 해주셔서 10년 동안 쌓이니까 이게 되게 어떤 걸 봐도 어떤 걸 들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통, 전체적인 통찰 같은 게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배울 거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좋더라 그러면은 그럼 나도 가서 많이 앉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어디가 아팠는데, 뭐 다쳐서 뭐 어깨가 아팠는데, 찾아와서 3개월 동안 같이 수련을 해서 어깨가 다 났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 났으니까 계속 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원하던 얻어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계속 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서 친구 얼굴이 좋아졌네, 나도 기도해볼까? 그럼 가까운 절에 그냥 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똑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선정의 힘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난 몇 단계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행해서 단계가 어느 이상 된 사람들은 서로 보면 좀 알거든요. 왜냐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딱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이, 저 사람은 그냥 책만 봤지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정도로는 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불할 때도 들어오면은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난데, 기술만 뛰어나고 이렇게 기운이 되게 산만한 사람도 있고, 기술적으로 좀 그냥 평균적인데 선정의 힘이 있어서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느껴진다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선빵 다니는 이승도 느끼고 저승도 느끼고 뭐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선정의 단계라는 거는 서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두 번 오면서 더 불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긴 게, 내가 뭐 만약에 미국에서만 이렇게 불교를 접하고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승님이나 어떤 도량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아니 모르겠어 이게 다 부질없다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수행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갖고 배경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여태까지 설명 들은 게 다 거짓이 아니라는 걸 더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님이 이 스님이 어느 단계를 갔다고 했는데, 예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 단계는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이 사람 아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문제는 똑같은 거야. 그 내용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스님이 영어를 하고 한국에서 스님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뭐 어떤 일치한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되게 엄청 신기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법사 스님, 속도 스님이 할 때 천수경 할 때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선을 참석하시고 되도록이면 그걸 꼭 참석, 시간이 없어서 다 법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천수경을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이 참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진실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맞아요. 내가 경험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연불을 하거나 예불을 할 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천수경을 많이 하고 또 아미타경을 외울 수도 있고 금강경을 외울 수도 있고, 각각 그 경전마다 에너지가 틀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출가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응? 난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 저는 참선만 관심 있었거든. 근데 그게 되게 바보인 거야. 그게 시각이 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던 거지. 근데 출가하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시각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더 경험도 많이 쌓이고 했는데,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때는 항상 지질만을 말하는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명상만 하는데 좀 아예 한 번도 결과보자도 같이 수련 안 해보고 명상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 쫙 모여 있잖아요. 만약에 어? 야, 내 풀란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 넘겨서 풀린 게 낫지 않아? 좀? 여기 뭐 변장 같은 게 올라오는 건 뭐예요? 어? 뭐라고요? 피멍인가? 어, 가능성 있어요. 여기 막 점들이 막 올라오는 멋있다. 그 정도는 해야지. 하여튼 뭐 얘기가 되게 됐지? 다리 돌려. 왜 얘기가 되게 됐지? 그 여러 가지 경전. 경전. 왜 이렇게 됐지? 아니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운이 다르고 경전마다 기운이 다르고. 근데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다르다 이렇게 하면 또 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연불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럿이서 모이면은 더 힘 있다 이렇게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얼마큼 높으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진짜 스타크래프트 해봤어? 스타크래프트 해봤어? 질러 100마리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캐리어 한 대 띄우는 거랑 뭐가 나? 캐리어 되게 이해 쉽지 않냐? 그런 거 아니야? 학사 어? 10명 모은 거 달래 박사 한 명 박사 명이나 뭐 교수 한 명 이게 낫잖아요. 뭐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쫄병들 막 모기 새끼들 막 있어봤자 코끼리가 와서 뭐 또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다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하고 얻고 싶은 것만 얻고 갔어. 딴 데. 그리고 혼자 수행을 하길 결심했어. 그러면 아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볼까? 그러면은 모기들이 쫙 모이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넘으면은 그때 선생님 가라고 할 거예요. 난 아직도 선생님을 뛰어넘지 못해서 선생님 옆에 붙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적인 경험만 하고 사람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관찰하는 게 같이 앉아서 좋아졌잖아요. 집에서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 그 코로나 전에는 그런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절에 규칙적으로 오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하면서 이제 아 꼭 뭐 절에 꼭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가까이 못 가니까.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실감이 되는 계기가 됐죠. 저는 어쩔 때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학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다른 3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스님 뭐 저번에 무식이랑 만났는데 뭐 어디 아프던 거 다 나서 이제 집에서 왜 한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내가 뭐 막 팔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공짜인데. 공짜 수업이고 뭐 더러우면 덜 피곤하고 뭐 그냥 그 사람 자유니까. 근데 이제 알고 어쩔 때는 그냥 둬요. 일부러.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그러다 혼자 바닥을 치면 또 와요. 그런 느낌이었고 코로나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고립 생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얘기해요. 막 가기 전에 절대 혼자서 계속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컨디션이 틀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불교가 역사 깊다 보니까 절에 가면 나보다 나은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움을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절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수행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그런 걸 보입니다. 그리고 참 봉은사 좋은 도량이니까 여기 환경 판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달라요. 집하고 완전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도 이 정도 탁하지 않은 거는 진짜 여기는 진짜 명당이에요.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매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오시면 좋고 또 보호당에서 청년 법회할 때 가셔가지고 천수경 같이 하죠. 엄청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수련하면서 궁금한 건 없었어요? 퇴근하고 법당에 가서 혼자 참선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 집 근처에 대성사라고 있는데 산수에 있거든요. 어디요? 운현산에 있는 대성사라고 있는데 어느 동이에요? 서초 대성사? 모르는 데다. 예술의 전당 뒤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혼자밖에 없거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무서움 하지 말고 일로 와요, 차라리. 여기 어디가 좋냐면 미륵전하고 선불당이 되게 좋아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앉아있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그 절은 모르겠는데 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어느 절에 가면 아예 법당 못 들어가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뭐 다른 종단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스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힘이 너무 없어서 너무 제사를 많이 지내서 약간 방어벽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냥 어쨌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압력 같은 게 느껴진다든가 약간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를 그 안에서 약간 사람들이 청정하게 안 산다든가 뭐 예불을 제때 안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절의 법주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마다 앵커가 되는 뭔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경험한 것 중 하나가 구례 있잖아요. 전라도 거기에 각황전이라고 알아요? 근데 각황전이라 있는데 전 몰랐는데 딱 들어갔는데 참선을 딱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잡념이 들어가는 순간 쫙 다 없어지고 딱 앉아서 결과 보자 하는 순간 완전히 백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엄청 피곤한 날인데 충전이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쫙 됐더라고요. 10분 만에. 그래서 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데가 됐어? 신기해 죽겠네. 이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절 다니는 아줌마들 사이에 이미 아는 곳이야.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스님 거기 되게 좋죠? 막 이래요 다. 그러니까 이 저기 절단의 아줌마들 되게 무식해 보이고 되게 맹목적인 것 같고 약간 사회비같이 보일지 몰라도 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잘 물어봐. 보통 사람들 아니야. 네? 다 느낀 거야. 자기들 되게 예민하시거든. 막 사태라고 막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거기랑 또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그 경주의 분황사라고 왜 교과서 나온 데 있잖아요. 그 왜 그 탑 있죠 이렇게. 거기 법당 와 그 같이 거기 경주에서 수업하는데 덕순사라고 저 참선반 하거든요. 같이 그 주지스님하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번 가고 그 스님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약간 그 정의 멤버가 있어요. 5명 정도. 그리고 수업하면 15명에서 20명 오는데 그 스님하고 그날 뭔가 머리가 되게 아파서 어디를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냥 빨리 절에 들어가자 하다가 그래도 분황사는 가보기로 했으니 가보자 이랬는데 이제 그 스님 원래 경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딱 들어서 법당 안으로 우리 선배만 하고 가자 이랬는데 딱 앉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결과 보자를 했어.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지 말고 좀 더 있어볼까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했는데 두통 다 가시면서 에너지가 또 다 배터리가 딱 차고 근데 되게 법당이 조그맣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효 스님이 거기 구족계를 받았나 출가를 했나 뭐 거기 지냈던가 하여튼 되게 역사가 있고 그 굉장히 좋은 도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신통력 같은 거가 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나 근데 원래 도량은 경계를 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그 의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이렇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정화 의식. 이렇게 그 잎사귀 갖다가 물을 정화를 시킨 다음에 잎사귀에 묻혀서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그 만트라 진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정화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뭐
힘이 엄청나게 뛰어난 깨달은 스님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런 어떤 엄청 높은 깨달음을 가진 분이 거기에서 살았다. 도량에서 그러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절에 어떤 절에 큰 스님이 계셨다가 사라지시면 좀 뭐랄까 되게 쎄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달라지잖아요. 화계사 옛날에 승산 스님 계시던 그 조식 스님 계셔서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갔을 때 화계사 허했어? 딱 가는데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야 너 근데 야 지금 얘기한 거 누군지 저 몰라요. 하여튼 뭐, 아 근데 그날 이상하게 더 어수선한 게 그 막 공사 앞에 막 하고 그랬었어 그때. 근데 또 어떤 절은 또 그래가 또 안 가면은 무슨 기회가 있어 가면 또 좋아 좋네 이런 데도 있으니까 뭐 막 공사를 해서 뭐 어수선한 경우도 있고. 그날 되게 신기했어. 이렇게 돌다가 좀 세한다고 같이 내려와서 바로 기상사 갔잖아요. 근데 또 기상사 가니까 녹음된다니까. 근데 길상산은 되게 좋았어요.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만. 아, 근데 길상산은 법정 스님이 계셨잖아요. 법정 스님 아주 좋은 스님이시거든요. 덕이 많고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길상산은 그야말로 술집 진짜로 이렇게 요정 고급 술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어두운 기운이라면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찬. 근데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되게. 그래서 원래 막 처음에 그런 제가 예를 들어서 선화장인이 마지막에 본사로 계셨던 데가 만불성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유키아라는 그 도시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냥 절이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산문처럼 완전 넓은 평지에 건물이 엄청 많거든요. 완전 거의 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 그냥 절이야. 절이고 거기 약간 커뮤니티가 있어서 제과자 수행자들 집도 막 있고 되게 넓은 데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법당도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 중국식이라. 근데 거기가 원래 정신병원 있는 자리였어요. 그 건물이요? 전체 다. 그러니까 요양원처럼 그런 거였는데 무슨 일은 거기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선화장이 여기 파봐 그랬는데 그거 물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도량으로 잘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은 그런 뭐 어둡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분들이 가면은 뭔가 바뀌는 그게 있더라고요. 누구랑 있는지 뭐 그 절의 법주가 누군지 주지가 누군지 누가 예를 들어서 법회 한번 할 때도 똑같은 법회를 하는데 어디서 뭐 되게 수행력이 굉장히 세고 선장님이 높고 청정하게 사실 그런 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어셈블리라는 데 법회를 할 때마다 그 기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할 때 좋은 분하고 같이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별 법회를 하는데 아주 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분하고 하면은 그분이 삼매고 하면서 들어가면은 다 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고 여러분한테는 플러스. 많이 좀 찾아보죠. 그러니까 아줌마들 우리나라 아줌마들 똑똑하다니까요. 막 찾아댕기잖아요. 아줌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 뭐 어떤 검사가 사기꾼을 잡는 그런 우리나라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가 그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당장 한 300억인가 정도 돈이 갑자기 현금으로 필요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검사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공문서를 오는 거예요. 공문서를 딱 찾아왔더니 그 당시 배경이 미륵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나 본 거 같은데 그 영화? 여기 법당에서 그 저기 큰 손님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나 장면 기억난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미륵사연을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검사가 딱 와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나라 이 지하 경제의 큰 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 그거 봉은사였구나. 봉은사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돈은 엄청나게 핸들링하는 그런 사람이라 300억이 당장 내가 지금까지 필요한 검사 봐서 300억만 땡겨 주시면 제가 잡혀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고 아 봉은사가 이런 이미지구나. 봉은사 이런 이미지. 이대원이 사기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 그거 봤어. 그거 봤어. 몰라 뭔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장면만 기억나요. 그 봉은사인지 몰랐네. 네, 봉은사예요. 보살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되게 큰 손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봉은사였어? 네.
되게 웃긴다. 부흥적이다. 왜냐면 배경. 어, 근데 되게 설득력 네. 있는 장면인데? 예. 네. 절인데 되게 코엑스 보이고. 아. 코엑스 보이고. 그러니까. 아 재밌네요.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봉은사 근데 기도 되게 하면은 잘 이루어진다고 소문났대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영원 선생님 저 은사 선생님 왔을 때 그 판전에 갔었잖아요. 저번 방문 때 네. 석도 선생님이 그 보여줘서 들어갔었는데 스님이 여기 이 절은 그 판전이 앵커래요. 대승의 도량이래요. 그래서 아까 뭐 구례 화엄사 같은 경우는 몰라 각흥전이 정말 그 앵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와 진짜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분황사도 딱 가서 명상했는데 집중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어떤 수행자가 가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그 사람 힘들겠어. 그 다 사람들 데리고 완전 생짜로 힘든 거예요. 그런 분 계속 그 유대인 스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거의 외동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이렇게 산을 캘리포니아에서 산을 하나를 이렇게 받으셨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산에서 혼자 이 포크레인으로 이 사찰을 짓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다큐멘터리를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이 청아 스님을 아, 그분 알아요. 네, 자기 차 자동차 플레이트 이름이 Y Online. 나 저거 가봤어요 그 절. 네. 어. 혼자 짓고 계신 다큐멘터리 기억입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질문. 어, 얼굴이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 머리 좋아. 아 요즘 휴가예요? 네 휴가. 그래서 그런가? 네, 아 되게 좋아 보인다. 많이 자고. 밀린 잠 자고 그 열심히 많이 그래도 한 달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원래 이제 하느님 책상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하니까 등이 좀 굳고 막 이래서 좀 이게 이렇게 막 비틀게 되더라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를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 여기 막 아무튼 그리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허리도 조금씩 펴지는 듯한. 맞아 이게 기운이 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펴져요. 아무튼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 튕기면서 저도 항상 그러니까 앉으면 엄청 아프다가 40분에 엄청 아프다가 좀 이게 곧게 펴지면서 자세가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저절로 네, 얼굴도 되게 많이 밝아 보이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명상할 때 유튜브에 막 들어댔는데 된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러려면은 보호단 가갖고 속도지만 녹음해서 듣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좋은 나한테 이로운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기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떤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안 풀었지? 네. 이제 풀어요. 아니? 같이 풀어야지. 안 죽더라고.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아, 죽을 것 같은데 죽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현 씨 어저께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여태까지 뭐 결과부터 하면서 어땠는지. 사실 이현 씨 제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어요. 이현 씨는 그러니까 봉은사 뭐 신도 아니고 시골 사람. 서울 봉은 처음 왔대 오늘. 서울 처음 왔대요. 울산 총각. 혼자신가 봐.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의심하고 있잖아. 행색 때문에. 아 그냥 선생님 알게 돼가지고 보산사 청주에 있는 보산사에서 20일 지내고 있어요. 그 날 알게 됐는데 정작 나는 지금 두 번 만났어. 아 보산사에 있으니까. 선칠 참여 중이신 거예요? 선칠은 지금 안 하는데 아. 그냥 우리는 선칠 아닐 때도 그냥 예불 네. 하루에 4시간 하고 뭐 일하고 그냥 할 일 없지 뭐 놀지 뭐 놀지? 편하게 그냥 놀지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영화도 보고 네. 아, 오늘 이발 올라오셨군요 이게. 예, 그 현지 스님이랑 예, 밤새 앉는 거 하려고 그래서 어저께
밤새 앉는 거 하는데 옛날에 사람 되게 많았잖아. 근데 어제 딱 갔는데 네 명밖에 없는 거야. 우리 더 어디 갔지? 이랬는데. 아, 더워서 갔나 보다 이제. 아니 여름 휴가 간 거 아닐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현 씨 왔어? 저번에 3시간만 앉았네. 오늘 좀 5시간 해볼까? 근데 난 피곤해서 자야겠다 안녕?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했나? 이랬는데 아침 먹으러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 6시간 어제 앉아가지고. 아, 와. 근데 그러니까 앉은 거야 어저께. 제 힘으로는 못 앉거든요. 저희 현안 스님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3시간 반 앉아갖고. 그때도 경주에 왔는데 오면서 이럴 때 설마 2시간 앉으라고 시키진 않겠지? 이렇게 왔대. 근데 그 나만 꼬신 게 아니라 그 경주 스님도 같이 막 옆에서 막 괜찮다고 막 떼거지로 다 막 이렇게 하라고 총각하라고 막. 근데 확실히 스님이랑 이렇게 있을 때 스님이 더 앉으라고 할 때 더 앉으면은 더 앉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앉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까마귀 울음소리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 저기 최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최대 기록 넘었잖아. 잘하는 하여튼 다음에 3시간 반을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2주째인데 너무 그때 너도 한 2주째 3시간 적응하겠는데 얘도 3시간 했어 2주째. 아니 이게 체형이 좀 다른 사람마다 일단은 1시간을 좀 이렇게 매일매일 1시간 하는 거로 열심히 죄송하죠. 체형은 아무 문제가 아니 근데 인수 씨 있잖아 결과물 수행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사람들 다 각각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못 살지 우울한데 세상도 힘들고 근데 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딱 오는데 한 3시간 앉히면 다 버리는 것 같아. 나 잘 못할 것 같고 나 깨닫는 거 잘 모르겠고 나 세상 안 구해도 되고 나 약해 막 이러면서 나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 막 깨달음 잘 모르겠고 안 깨달을 때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되더라고. 경험해진 것 같아. 처음에 현재 스님이 밀고서 왔을 때 속으로 약간 질투가 있었어. 마사카도 이렇게 해주고 나는 맨날 구박하니까. 구박까진 아닌데 약간 나는 1등 아니 못 참거든. 근데 하는 걸 다 보고 나 그냥 괜찮아. 너무 힘들어. 나 그냥 1인자 안 해. 너무 힘들어. 바로 포기. 저렇게까지 할 순 없을 것 같아. 그 포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뭐지? 겸손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치? 겸손해지지 않니? 앉으니까? 내가 참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근데 명상이나 수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약간 나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나의 존재가 정말 더 작아져요. 선화상인이 그랬대요. 나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서 누구나 날 밟아도 된다. 정말 대단한 진술인 것 같아.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그게 더 하기 힘든데. 어때요? 앉아보니까. 겸손해져요, 좀? 시궁창에 시궁창에 던져준 느낌이야? 그거 지금 표정이 되게. 아직 멀은 것 같아. 좀 더 앉아야 될 것 같아.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안 죽더라고. 제발 그만 좀 쳐주시면 같이 풀자 했다가. 네. 그리고 또 저기 집에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결과 부자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프지만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늘어지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하니까 너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파서 이게 이제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기운이 여러 번 설명하지만 막혀있으니까 뚫으려고 되게 강하게 압력이 생기고 그게 이제 회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혈액도 그렇고 왜냐면 아까 승찬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의 보내는 시간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앉아서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네, 대부분의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여태까지 들어, 그렇지. 운동을 하거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근데 나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선출 때 결과보다 하루에 열 몇 번씩 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은 운동 안 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막상 또 한 달 동안 안 움직이고 저래만 있고 앉아만 있었는데 더 유연해지더라고. 근데 전 둘 다 하는데. 둘 다 하면 좋죠. 둘 다 해도 되잖아요. 아, 둘 다 해도 되는데 이제 선출이라고 그 집중 수행 기간에는 절 밖을 안 나가고 앉는 것만 하루에 14번 하고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니까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헬스 갔다 오고 되게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해야 된다. 되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네. 먹는 거를 바르게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오히려 내 생각에 옛날에는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된장국에 밥이나 먹고 뭐 그냥 노동하고 뭐 엄마 도와드리고 뭐 다 건강했는데 요즘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되게 비싸게 주고 하는데 앉아서 몸 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비싼 돈 주고 이제 나가 스포츠를 하는 거야. 그냥 가난하게 먹고 좀 굶고 뭐 쉬지 않고 앉아만 있지 않고 부모님이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밥 부지런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요즘에는 약간 서구화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뭐 한 달 동안 운동 안 해도 뭐 죽는 것도 아닌데 되게 정신적으로 약간 항상 이게 쫓겨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리고 운동도 이제 밸런스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약간 강박적인 그런 게 저는 좀 있었거든요. 되게 일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사업하면서 저는 막 밤 11시에 막 가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막 정말 졸아가지고 넘어서 다칠 뻔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출장은 한 1년에 365일 중에 150일 정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스케줄이. 그 와중에 헬스까지 해야 되니까. 명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정말 비행기 타러 갈 때 보통 편하게 있건데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다 정장 차려입고 화장하고 딱 타고 내려서 회의하고 끝나면 또 가서 타고 돌아와서 학교 가고 뭐 하여튼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박하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했겠죠. 에? 살인 중이 아니 연예인 스케줄. 기운 딸리면 결과 보자고. 비행기 안에서 결과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살 더 뺐을 때는 이게 더 빠지면은 어느 정도 하냐면 얘를 이렇게 완전 당기면은 왜 이렇게 일자로 돼요 이게 다리가. 그러면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들어가요 다 몸이. 이렇게 이게 좁은데 얘를 완전히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살쪄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셨어요. 응? 비행기에서 하셨다고? 그럼 비행기 안에서 하고 가. 하드코어 하시네. 하드코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중부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 근데 알았는데 비행기에서 하잖아. 그럼 귀 멍멍한 거 없어졌어. 아, 안 생겨요. 되게 신기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 진짜 공중부야는. 공중에서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요. 그 저기 두 번째인가 지금 온 거죠?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야, 그래서 집에서 좀 해보셨어요? 전적으로. 그래도 하긴 했어요. 15분 이하는 안 되고 15분 이상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몸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결과 보자 해서 아프면 걱정부터 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명상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면은 아프면 안 되지만은 명상할 때 생기는 통증은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 절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걱정 안 하잖아. 걱정돼요? 그럼 응? 네? 제발 좀 풀어주세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 어때요? 괜찮아요?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주무르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근데 하나보다 다리 너무 저린데 그래도 그냥 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괜찮아져. 결과부자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특히 지금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려면 소화기관부터 좋아져야 돼요. 이분한테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제가 미생물공학이잖아요. 전공이. 있어 보이지 않냐? 갑자기? 나 미생물공학고 경영학도 전공했어. 있어 보이지? 나 암과학 이런 것도 공부했어. UCLA에서. 왜? 왜? 너무 삿된 막 그 막 미신 같은 얘기해서? 네. 막 땅이 어떻고 땅의 기운이 어떻고 기운이 어떻고 사람 기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나 되게 갑적인 사람이네 이 사람아. 나 미생물공학이야. 어? 나 제약회사 다녔어. 충격적이에요? 나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지? 아니 기운이 떨어지는 기운이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미국식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뭘 파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몸이 안 좋아, 예를 들어 뭐 누가 일단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순환이 잘 되는 논문을 보니까 이걸 먹으면 순환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근데 그게 안 그래.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머머 그러네 그러고 사서 먹는단 말이야 돈 들여서. 근데 왜 사람들이 근데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국 의학은 사람을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고 영양은 개별이 다 그렇죠. 그거 다 다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지방, 저지방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 나는 건강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원래 자연 그대로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뭔가 캐도 바꾸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면은 막 그거를 뭐 더 넣는다든가.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영양 결핍 때문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걸 막 더 먹으라고. 근데 흡수가 안 되는데 어떡해. 그쵸. 먹으면 잘 소화 안 된다면서요. 건강이 잘 되려면은 일단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기부터 좋아지거든요. 소화기가 좋아지면은 뭘 먹어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앉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게 압력이 생기면서 딱 풀리면 더 세게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돼서 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이 줄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암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스트레스인 거 알아요? 여러분 거 알아요? 암 과학 공부하는데 다 추측만 난무하지 아무도 뭔지 몰라.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되게 단편 아는데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딱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걸렸는지 딱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통계적으로 뭐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증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떤 사람 엄청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뭐 스파르타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누구지? 그 영화 배우 되게 유명한 사람. 그 외에 되게 젊은 영화 배우인데 그 스파르타인가 그 영화 아니 드라마 미드웨어 거기 하여튼 배에 왕자 있고 완전 몸에 완벽한 남자인데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 있거든요. 암으로 완전 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왜 완전 다 블랙팬더나 주인공 말씀하시는 뭐 그 사람도 그렇고 다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영양제 먹고 뭐 운동해도 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막 근육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라면만 끓여 먹어도 장수한단 말이지. 에? 왜? 그게 이제 복을 보니까. 응?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되게 과학의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얘기하냐면 되게 명상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진짜 대단히 이게 나도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운이 나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본인이 명상해갖고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은 내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음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지금. 네. 내가 미쳤어, 거짓말하게? 돈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는 그게 되게 허무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도 돼. 왜냐면 난 어차피 공짜니까. 난 내 얘기도. 난 그리고 어차피 오늘도 거지고 내일도 거지니까 괜찮아. 이상하게 생각해. 괜찮아. 역시 경영학적인 접근. 그리고 본인들이 진전하면 다 사실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 나 그래도 미생물 전공이야. 하여튼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그 생각 많은 게 병이고 스트레스 원인인 게 가령 이제 결과부터 할 때도 그래요. 그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하면 거기서는 생각 계속 붙어요. 이게 이러다 잠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영구적인 장애? 똑같은 생각. 골반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인대가 나가면 어떡하지? 뇌라면 어떡하지? 이거 한데 실은 그냥 이게 아픈 것 뿐이 아픈 게 10 정도면 이 생각이 붙으면 20, 30이 돼버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관찰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아파서 그냥 괜찮을 건데 그 걱정에서 진짜 그게 큰 병이 막 되더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막 너무 강박적으로 약 챙겨 먹고. 여러분 약을 먹으면요, 영양제를 먹어도 나한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간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아프지 않으면 영양제를 별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요즘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먹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난 미생물 전공이라. 나는 영양제 따위는 먹지 않아. 이유가 있어. 요기학적으로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응? 저는 약을 많이 챙겨 먹는데. 근데 걱정으로 먹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먹어야 돼. 뭐 내가 뭐 어느 한 영양소를 잘 흡수 못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증상이 있어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은 플라시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틀리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해. 근데 되게 내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엄청 그런 원래 몸이 약해가지고 약을 막 20가지씩 먹는데 약간 병이야. 근데 몸이 그렇게 디자인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양분을 먹으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래 자연에는 예를 들어 사과 이러면은 사과 안에 뭐 비타민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옆에 섬유질도 있고 수분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 흡수해서 아무 병이 안 걸리고 나한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뭘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아요 절대로. 갑자기 왜 생물학 수업이 아무튼 또 뭐 질문 있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를 많이 먹어서 병이 되지 덜 못 먹어서 병은 안 된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쵸? 아니 아직 안 됐어. 아직 진짜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니까. 제발. 소리질러. 소리를 질러 차라리. 아 진짜 안 지르세요 그냥. 지르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체면 차린 거 보니까. 아직 그리고 말이 논리가 그러니까 앞뒤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어 동사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할 만한 거야. 아직 괜찮아.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오늘 두 번째예요? 네. 질문 있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거 뭐라는 줄 알아? 일심으로 수행한다. 일심으로 수행한다. 아주 제일 잘하고. 과학적이야. 우리 수행 왜요? 명상 그죠? 일심을 만들려고. 일심이 돼야지 그 한 우리가 수천 가지 생각이 잡념 엄청 많은데 하나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운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삼매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